해볼게요. 4번부터. 저번 주에 우리 월요일에 주제 정리했습니다. 민속음악이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민속음악은 자연의 산물이에요. 자연의 산물이고요. 순수하게 인간적인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아래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순수하게 인간적이라는 얘기는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는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민요와 미국에 있는 민요는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산이 많아서 우리 아리랑 같은 것들이 있고, 미국 같은 것들은, 미국 같은 것들? 미국은 이제 여러 나라 인종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짬뽕된 형태의 민요들?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인간적이라는 것은 인간, 나라마다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민요도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말은 민요란 결국에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특징을 반영을 한다. 요걸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모든 민족들은요,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민족은 민족적 정신을 가지고 있고, 민족적 정신은 다르게 얘기하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은 민족적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민족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겠어? 그 민속 음악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민족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됐죠? 질문 가볼게요. 민족적 민속 음악에 대한 생각은요. 근데 그 민속 음악이 뭐라는 생각이냐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이에요.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은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일부분의 역할을 한대요. 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냐면, 민족주의, 음악적인 음악의 민족주의의 등장. 네, 중요한 부분의 일부분이래요. 여기서 나오는 대신 무슨 대신가 뒷문장을 봤을 때 주어 동사 부어에서 완전 문장이 나왔고 앞에는 명사가 존재합니다. 이런데 무슨 대 동격대 동격대에서 위치나 와소를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 없어 재준아 없어요. 알겠죠? 위치나 와소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어떤 생각? 음악이 민요가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 자체가 민족주의의 등장에 중요한 부분이란 얘기는요. 얘랑 같단 얘기예요. 자연의 산물이라는 건 민족주의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일부분입니다. 복잡한 생각의 일부분이에요. 어디에 있어서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어쨌든 뒤에서, 엔드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여기.
낭만적인 민족주의 같은 얘기죠? 얘가 중요하다. 뿌리라는 거는 그만큼 근간이 된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걸한번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엔드를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곳이 빈칸이 뚫려도 앞에 있는 거 보고 뒤에 거 채우시면 돼요. 알겠죠?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에서는 민요가 간주되었대요. 뭐로 간주가 되었을까요?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었대요. 수동태가 나왔고 뒤에 있는 명사 나왔고 목적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목적어 아니고요. 보어입니다. 원래 문장은 뭐였어? Consider A, B. 명사가 두 개가 나오는 구문이었습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어였고요.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A, 목적어에 해당하는 친구가 없어지고 목적격 보어만 남은 구문이라는 거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동태가 나와야 돼. 능동태가 아니라. 어쨌든 이 미니 자체가 순수하게 인간이라는 표현으로 간주가 되었대요. 그럼 순수하게 인간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 위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음악은 자연의 산물이다. 음악은 음악적 민족주의이다. 음악은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음악은 뭐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이라는 거는 얘는 뭘 뜻하고 있겠어? 자연의 산물이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요런 친구들을 뜻하고 있는 거겠지. 됐죠? 그래서 보편적인 것 대신에 그러나 보편적인 것 대신에 그러한 표현은요? 생각되었어요. 뭐라고 생각되었냐면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었대요. 뭐와 다른 거? 하나의 나라와 하나의 나라에서부터 다른 나라까지.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나라마다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여기 instead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표현 나와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나오는 대신 무슨 대신일까? 무슨 대신이야? 호준아, 무슨 대신이야? 대충까지 벌써 영어를 배우고 왔는데, 어? 뭐라도 얘기하겠지. 어디 대치의 실력을 한번 보자. 얘들아, 대치가면 이렇게 될수 있다, 얘들아. 대치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 대신 무슨 대신이? 와, 대치에서 얼마나 잘 가르쳐줬는데. 보자고. 지난데 다음 질문 들어가시죠. 뭔데? 얘기 좀 해봐. 궁금해 죽겠어. 누나, 대체에서 뭘 배웠는지. 개차인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하니까 그렇지. 은서, 렉스 창구를 보여줘. 야, 뭘 별로야. 아니, 어감이 아이, 있었어. 언젠가. 뭐야, 그래서. 그렇지, 역시, 역시. 뭐야, 대치. 뭐야. 어? 이딴 게 대치야? 렉스컴이 개버릇네. 지시형용사 대시입니다, 얘들아. 접속사 아니야. 왜냐면, 이 대시 만약에 접속사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 절을 이끌고 있는데, 이 친구 제외하고는 주절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접속사가 될 수가 없고요. 지시형용사.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어떤 표현?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꺼내? 아, 학교님을 빌리려고? 거기 있니? 너무 재미 많이 있어야 할 텐데. 호준아, 있어야 할 텐데. 미녀들과 또 간주가 되었죠? 뭐로 간주가 되었대요?
관형으로 간주가 되었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없죠. 얘는 목적격 보호였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수동태로 써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민요는 간주된 거예요. 여겨진 겁니다. 반영으로 여겨졌는데요. 무엇의 반영이냐? 신비스러운 특징의 반영이에요. 사람들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초보 정사도 consider를 보어입니다. 원래는 consider a 초보 정사의 형태였는데 a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사라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초보 정사가 나왔다는 거. 다시 돌아가는 거야. 어디로? 아득한 먼 옛날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장에서는 지금 4번 문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문장에서 어쨌든 그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신비스러운 캐릭터 특징의 반영이래. 무슨 말이야, 재준아? 수업했지, 이거? 뭘 몰라, 왜 몰라? 그치? 했대. 너 학교 수업 안 들어? 수업이 제일 중요한데 왜안 들어? 얘 누가 내는지 알지? 시험지 내가 안 내. 알겠지?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거야.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학교 수업 때 졸지 마. 김이나 설명해줘. 4번 문장 뭔 얘기야 이거? 초반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그한 사람, 한 민족의 그 신비스러운 특징의 반영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민요는요, 민족이다. 민요는 민족이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주 먼 옛날부터 그랬다. 아주 먼 옛날부터 그랬다. 라는 내용이에요. 됐죠? 이러한 체계에서, 그래서 이 체계가 뭔데? 이 체계가 뭘 얘기하는 건데? 하연아, 이 체계가 뭘 얘기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지시사잖아. 지시사가 나왔을 때는 이 지시사가 가리키는 건 바로 윗문장에 있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이 책에는요, 민족이 민요다. 민요는 민족이다. 오래전부터 그랬다라는 체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뭘로 나오겠니, 얘들아? 순서나 순서대로 잘풀 때도 되겠죠? 이러한 체계에서 인류의 분열은요, 인류의 분열은 민족으로 분열을 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무슨 말이야? 인류라는 건 뭐야? 전 세계 같은, 뭐, 예를 들어서 공동체? 지구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문마다 아니면 민족마다 다르게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인류로 보는 거야, 세계 자체를. 근데 이 한, 인류가 뭘로 이제 쪼개지는 거야? 민요에 따라서 민족들로 쪼개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이 말도 무슨 말이야? 민족과 민요는 같은 거다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지금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민요는 민족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쵸? 그래서 모든 나라는요, 에브리 나왔을 때 뒤에 뭐 써야 되니 단수동사 나와야 되죠. 너무 기본, 너무 기본. 그리고 단수동사, 너무 기본. 모든 국가들은요, 모든 민족들은 말을 한대요.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가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깊게 뿌리 박힌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진대요. 자신만의 정체성. 그게 뭐야? 민족적인 정신.
민족적인 정신. 결국에는 민족적인 정신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복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요는 믿어지는데요. 뭐라고 믿어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수동태 나와야 합니다. 이 친구는 원래는 목적격 보호였던 친구예요. 가장 분명한 표현이에요. 민족적인 특징이 가장 분명한 표현이고요. 본격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이래요. 무엇에? 모든 민족의 소중히 간직되는. 지금 앞에 있는 피처를 쓰고 있어? 간직을 한 거야. 간직이 된 거야. 간직이 된 거지. 특징은. 그래서 ing 안 되고요.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질 땐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다고 봐야 될까? 관계사, 비동사. 생략이 됐어요. 주제문이 어떤 거야? 마지막 문장, 주제 문장이고요. 그럼 이 친구 뭘로 나올 수 있어요? 빈칸으로 출제 가능하겠죠? 정답 몇 번이니, 이거? 보고 얘기하지 말고 얘기해봐. 됐어요? 내용이 안 되는 거 있으면 끊고 질문하세요. 알겠죠? 넘어가. 주선님? 듣었어? 듣었어? 네. 앞에 거라 그런지 좀 싫네. 식품 마케팅이 음식 선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저희 먼저 이제 그랬어. 문제만 봤어. 들어보진 않았어. 2학년 거잖아, 어차피. 왜? 왜? 어려웠어? 안 어려웠지. 3학년 거는 어려웠다던데? 수능보다 어려웠다던데, 이번에? 이번에 국어 1등급 거의 80점 나왔네. 80점? 진짜? 이투스에 78도 있어. 어머, 왜 그래? 제대로 공부를 안 했나? 그렇게 어려웠어? 몇 개나 어렵네. 몇 개나 쉬운 거. 1등급은 너몇 등급이든? 2등급? 2등급인가? 70몇 점? 해볼게요. 식품 마케팅이 음식 선택 영향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식품 마케팅이란 정의부터 문장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 구입을 하게 하는 모든 활동을 식품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품 마케팅의 정의가 나온 다음에 식품 선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식품 선도는 어린 나이에 형성이 돼요. 다른 말로 어린 나이에 학습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도대체 식품 선호도와 식품 마케팅은 무슨 연관성이 있냐? 식품 마케팅 자체가 보통은 식품 마케팅이라는 건 왜냐 어뭐 TV 이런 데서 광고를 하는 거를 봐도 보통은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 뭐 라면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야.
하니까 식품 사무장치는 어린 사업이 되는 식품 마케팅이 어린이들에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 마케팅이 어린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식품 마케팅을 지나치게 접한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김이나 어떻게 될까? 식품 선호도는 어린 나이에 형성이 돼. 그지? 근데 식품 마케팅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홍보를 해. 그러면 어린 나이 식품 마케팅을 지나치게 접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식품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식품 마케팅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설탕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이야. 이런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 속에서 지나치게 또 식품 마케팅까지 우리가 접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식품 마케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본문 갈게요. 식품 마케팅은요, 말합니다. 리플 툭 찍어. 동사예요, 친구들. 툭 빼먹으면 안 돼요. 툭까지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언급한다, 말한다라는 뜻이고요. 식품 마케팅은요, 말합니다. 무엇을?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데 어떤 모든 활동이냐? 수행되는 모든 활동이에요. 회사에 의해서. 식품이나 음료나 레스토랑 산업에 있어서. 뭘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이것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레스토랑 산업, 음료 산업, 음식 산업에 있는 회사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모든 활동입니다. PP가 지금 꾸며주고 있죠? 그 활동은 수행이 되는 거야?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ing 불가능하고요. 그럼 여기에 아까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뭐가 생략이 돼 있을까? 윤지야. 아니 아까 했잖아. 오 됐지. 이게 됐지? 위치 이제 생략이 돼 있죠.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식품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주제 자체인 식품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주제랑 그닥 뭐 상관이 없는 정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도입 부분에 해당하고요. 빈칸 절대 안 뚫립니다. 이런 부분. 알겠죠? 음식 선호도는요. 드디어 선호도 얘기가 나오네요. 음식 선호도는 발달이 되는데 언제? 매우 어린 나이에 발달이 되어 주로 무엇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지. 일단 확립이 되고 나면 여기서 원스쯤 모르시는 분 없죠? 일쯤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접속사 뒤에 과거분사 나와 있다. 이거 뭐야? 접속사, 과거분사, 쉼표까지. 뭘까요? 무슨 구문? 승우야, 에스파.
무슨 구문이야, 이거? 아연아.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 그럼 여기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을까요? 이스 이팅 패턴스 얼. 그쵸? 주어 나와야 되고요. 주어는 당연히 주절에 있는 주어를 써줘야 될것 같고, this eating patterns. 비동사는 are 써주셔야 되겠죠? ing 안 됩니다. 이된 거야. 이 패트 자체는 확률을 한게 아니라 확률이 된 거기 때문에 수동적인 표현이 나와야 하고요. 분사구문입니다. 그 패턴은요, 이러한 식습관은 어렵대요. 뭘 하기가 어려워요? 변하기가 어려워요. 어린 나이 성숙되고, 그게 일단 확립이 되고 나면 어른들이 돼도 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 잡는 식습관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이따가. 그래서 그 부모들은요, 부모들은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언제? 식품 선호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들이 왜 중요한 영향을 끼칠까요? 갑자기 부모 얘기가 왜 나와? 어릴 때 혼자 크는 애기들 있어? 없죠? 부모님들이 키워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영향이 중요하다 하는 거야. 어릴 때 성립이 되니까 부모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고 부모님 어쩌고가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어린 나이에 확립이 된다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야. 알겠죠? 그러나 외부의 영향은요, 외부의 영향은 점점 중요해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영향은 뭘까? 외부의 영향,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윤정아.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넘길까? 왜 이렇게 간절하게 끄덕해? 대준아, 외부의 영향,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식품 마케팅 얘기하는 거죠? 점점 더 중요해진대요. 특히 언제일 때? 중반부와 유년기 중반부와 청소년기일 때. 여기 줄링 넣은 거 풀쓰면 안 된다는 건뭐 중딩 문법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문법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떠두기만 하세요. 그래서 식품 마케팅은요, 홍보하세요. 매우 먹고는 싶지만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음식들을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얘가 드디어 위에서부터는 식품이 나와 있어. 식품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일단 나왔고요. 그다음에 식품 선도 어린 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정보 전달만 지금 위쪽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5번 문장에서는요, 문제점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 제시가 돼요. 문제 뭐야?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뭐야? 근데 그 식품 마케팅이 어린 친구들에게 홍보를 한다는 거지. 심지어 어떤 음식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문제점이에요. 5번 문장부터 문제점이 나와요. 그러면 5번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빈칸 뚫릴 수도 있어요, 이 친구. 맞죠? 빈칸 뚫릴 수도 있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친 노출은 뭐에 있어서? 식품 마케팅에 있어서 지나친 노출은 보여줘요. 공중 보건을 젊은 이들에게 건강 문제를 보여준대요. 건강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문제점은
제시가 되면서 6번 문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주제가 나오는 문장이 됩니다. 이 주제가 뭐였어? 식품 마케팅이 음식 선택 경영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일까? 부정적인 영향일까? 뭘까, 유리망? 부정적인 영향이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번에서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빈칸 뚫립니다. 알코올 소비와 다르게, 담배와 알코올 소비와는 다르게, 젊은 사람들은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이러한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데 무슨 데? 김인. 윤지야, 무슨 데? 너 유리미가 알려줬니, 설마? 아니야? 유리미가 알려줬어? 윤정아, 무슨 데? 근데 와이프가 그렇게 추천을 했으니까, 윤정이랑 유림이는, 어? 은세미도 은세미는 아니야. 은세미도 엄청 추천했지만, 어? 그렇지. 명사들 접속사 되시죠? 뒷문장 완전하신데, 얘들아,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전치사 뒤에 있는 경우 빼고. 뒷문장이 완전하면 명사들 접속사 대시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목적어 자리잖아, 목적어. 그렇지? 명사가 오는 자리잖아요. 명사들 접속사 대시고요. 위치나 와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찝어주는 이유는 얘가 누구인지 시험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위치나 와수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럼 얘가 틀릴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죠? 명사들 접속사 대시였고요. 여기 스위치인데 주의하세요. 별표. 이러한 음식들이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음식들을 소비하는 것이 만족감을 주는 거다라서 주어가 누구야? 동명 나왔기 때문에 단수 있는 이즈가 나와야 돼요. 얼은 안 됩니다. 앞에 복수명사 있다고 해서 얼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문맥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혹시 담배와 알코올 얘기가 나와. 그리고 담배와 알코올과는 다르게 젊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뭐 이것들이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는 걸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담배와 알코올은 배울 필요가 있는 건가? 만족감을 주는 거라고 배울 필요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요, 이 8번 문장이랑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친구인데, 8번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인간은 선호해요. 뭐를 선호할까요? 음식의 맛을 선호하는데, 어떤 음식의 맛? 높은 음식의 맛이에요. 설탕이나 지방이나 아니면 소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선호를 합니다. 결국에는 담배와 알코올 얘기는 에 대한 부정이에요, 얘들아. 8번 문장에 대한 부정.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잔 거, 그러니까 단 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잖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우리는 선호 경향을 가지고 있어. 근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담배를 선호해? 알코올을 선호하니? 선호하니?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담배와 알코올과는 다르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누가 선호해? 누구야? 몰래 얘기해봐. 은샘이야? 은샘이 없잖아, 얘들아. 얘기해봐. 날 쳐다봐? 오케이, 오케이. 눈빛으로 알았어.
아닌데. 알겠어. 그래서 가장 흔하게 광고가 되는 음식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중요하거든요. 여기 명시에 동사 명사 나왔다고 해서 막 목적격 구어 이딴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상에 뭐 생. 위치 그리고 동사는 비동사 누구? 이즈 설탕 지방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맛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겠죠? 위치얼 생략이 돼 있죠? 뭔 여기지? 모르겠어. 뭐야 정답 뭐야 이거? 대답했다. 어디 저렇게 짜증나는 거 처음 보네? 지혜는 먹어야 돼. 나이스. 왜? 저희 선생님한테 따르는 거니까 3분? 괜찮은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거는 좀 일반이 있어. 헐. 아 이거 아니고 아 글씨 글씨 일찍 끝내놨죠? 일찍 안 끝내주시고 일찍 끝내도 지우하려고 남아있어. 아니, 쟤는 의견. 뭐야, 말이야? 좋아. 그럼 가위바위보 해, 재준이랑 유림이랑. 소녀들. 가위바위보. 나이스. 아. 할게요. 아니 그냥 그 자전거의 노예라고 했어. 응? 자전거의 노예라고 했어. 노예라고? 학생이니까 원래 그런 역할이야. 지금까지 내고 있던 자전거의 아니다 이거는. 왜? 뭔데? 아까 말해줘. 그날 신호를 안 봐. 원래 누구 말할게? 집중! 얘 전화번호를 넣는 집중! 중학생 아니죠? 거지. 쉬는 시간 끝났다고 하면 집중을 해야지. 중학생 아니니까. 그치? 그치? 할게요. 주제입니다. 창작 표현에 대한 검열은요, 법과 관습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창작 표현에 대한 검열은 법과 관습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지문이 다른 거보다 조금 길이가 길긴 한데, 내용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활동은 옛날부터 박해당하는 활동이었어요. 왜 박해당하는 활동이라고 하는지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중학생이 윤석열이었나? 아, 뭐 열 같은 거 그려서 뭐 어디다 냈니? 그런데 낸뭐 그거 뭐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박해 당하는 거지 어쨌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동이랑 어쨌든 박해 수밖에 없는 활동이에요 옛날부터. 결국에는 왜냐면 학자의 뭐 생각이나 발상이 아주 중요한 작업이거든. 창작 활동이란 창작자의 생각이나 발상이 아주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활동을 제안을 한다고 쳐보자. 제안을 한다고 쳐보자. 뭐 너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을 써서 나한테 제출해. 렉스캉에 대해서 얘들아 자유롭게 글 써서 제출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거기서 선생님들 이름 실명 언급하면 안 되고 나쁜 말 쓰면 안 되고 다른 학원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 무조건 성적 올랐다라고만 써야 되고 이렇게만 내가 엄청난 제안을 줘. 그럼 너네 생각을
자연스럽게 글에다가 풀어서 쓸수 있겠어? 안 되지. 당연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한을 하게 되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그래서 제한하면 된다, 안 된다? 뭐100% 제한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자제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창작을 검열하는 것은 뭐예요? 검사하는 거죠? 제한되어야 한다. 시험만 봐서도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주제가 나올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우리 글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 별거 없어요. 어쨌든 창작활동을 하는 그러한 직업들의 본질은 이러한 것이래요. 어떤 것이냐? 직업 활동인데 예술가와 작가들의 직업 활동이 끊임없이 당하게 되는 거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도록? 그들이 무엇을 당하도록? 위험에, 박해의 위험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박해의 위험을 당하게 하는 거. 전치사 나왔습니다. 뒤에는 명사절이 나와야 하는데 그 명사절에 왓절 나왔죠? 그러면 뒷문장은 어때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빈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뒷문장에 누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예술 작품의 형태로, 예술 작품의 형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브젝트 좀 볼게요. 아래쪽에 서브젝트라는 단어가 한번더 나와서 지금 정리를 하는 건데, 어디 정리할 게 있나? 여기 아래쪽에다가 그냥 정리해보세요. 첫 번째 나온 서브젝트는요, 서브젝트 A, 푸, B의 구문이에요. A가 B를 당하게 하다. 아래쪽에 서브젝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서 서브젝트는 동사로 쓰인 거고요. 두 번째 서브젝트는요, B, 서브젝트, 푸예요. 여기서 서브젝트는 보어로 쓰인 서브젝트입니다. 무엇무엇을 받기 쉽다. 또는 무엇무엇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서브젝트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쨌든 둘다 뒤쪽에 전치사 투를 쓰는데, 이 친구는 보어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A라는 목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친구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A라는 목적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들이 박해의 위험을 당하는 거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야? 그들은 얘네 얘기합니다. 얘네. 예술가들, 작가들이나 예술가들. 창작 활동을 하는 직업들이지. 아무튼 그 창작자의 생각이나 그 생각에 있어서의 표현은요, 그 표현은 중요하대요. 중요하대요. 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냐면, 연습에 있어서 중요한 거래요. 이러한
직업들의. 이러한 직업들의. 그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그 작가의 마음은요? 작가의 마음은? 그 정신은 제공을 해요. 원 재료를. 날것의 재료를 제공을 합니다. 뭐에 있어서? 모든 문학과 예술 작품들에 있어서. 이번 문장은 뭐별 내용 없어요. 어쨌든 이번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그 창작자. 창작자는 당연히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어디에?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가 정의했듯한 여기 두 번째 문장,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알겠어? 어려울 거 없어. 동시에 이러한 표현은 여기 나오죠? Subject to 앞에 비동사랑 같이 보셔야 돼요. Be subject to 여기에 상의의 목적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명사 나오면 안 됩니다. 됐죠? 이러한 표현들은요, 평가받아야만 한대요.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한정 용이성의 기준에 따라서. 어쨌든, 작가의 생각이 중요한 건 맞아. 근데 그 생각을 아무런 뭐 사회적 기준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어, 사실. 그럴 순 없잖아.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창작자야. 내가 예술가야. 근데 나는 왜 나쁜지 모르겠어. 난 사람 죽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 진짜 싫은 사람이면.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예술로 표현을 했어. 그게 맞겠어, 얘들아? 그게 맞겠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물을 죽이고 무슨 말이야? 여기다 전시한 거야. 이렇게 예술로. 이 돼요, 이게? 맞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느 기준에는 맞춰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100% 아예 제한이 없다는 건 아니야. 100% 기준이 없어도 된다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기준 자체는 있어야 돼. 그 검열이 너무 심하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죽여서 미안해. 그래서요, 이러한 한번 봐. 여기를 봐, 여기를. 이러한 기준은요, 극도로 제한적이게 될 때, 제한적이게 될 때, 누구처럼? 구러시아처럼. 공산당, 뭐, 우리 지금 북한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처럼 이러한 활동이 엄청나게 제한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요, 이렇게 된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죠. 뭐가 불가능해질까요? 이 친구 가주어고요. 뒤에 꼴 명사 나와 있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가 되죠. 자유롭게 창작하는 것은요, 불가능하게 된다. 누가 창작하는 거야, 근데? 작가들이 창작을 하는 거죠. 꼴 체크하세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꼴 명사의 형태로 쓰죠. 이러한 이유로 이것은요 특별히 중요한데 뭐가 특별히 중요하냐? 이 친구도 가주어, 진주어 따로 표시하시고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검열은요 뭐에 있어서의 검열? 창작적인 창의적인 표현에 대항하는 검열은 제한되어져야만 한다. 법이나 관습에 있어서, 법이나 관습에 있어서, 별표 5개. 아니, 여기에 원래 is가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근데 왜 be가 나왔어, 얘들아? 그렇죠? 대체 아래 문장 자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위성이 뭐야? 의무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여기 상태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누굴 써줘야 돼? 동사 원형을 써줘야 돼. 그래서 이 중에 동사 원형이 이 지금 여기에 나오게 된 거지. 무슨 아니야. 대절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슈드가 생략이 된게 아니라 그 대절 자체가 당이 나타내주고 있을 때. 여기서도 했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측정적인 표현에 대항하는 검열이 대항되는 것은 중요하다가 아니라 대항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해서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슈드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는 거야. 이즈 나오면 안 돼요. 틀렸다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네. 얘기는 여기서 다시 나와서 5번 문제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한을 안 하다가 아니야. 제한되긴 해도 돼, 알겠지? 법이나 관습에 의해서 제한이 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뭐가? 검열 자체가 검열이. 왜냐면 검열을 제한하지 않으면 뭐가 돼, 우리나라? 뭐가 돼? 공산당 되니까. 공산당은 싫어요잖아. 그치? 싫지? 좋아? 공산당 좋아? 검열이 돼야 합니다. 구소련이 되기 싫으면. 알겠죠? 구소련이 되기 싫으면 검열을 해야 한대요. 아니, 검열을 제한해야 한대요. 그 검열은요, 됩니다. 체크 일단 하시고요. 되면 안 된대요. 강력하면 안 된대요. 당연히 검열은 강력하면 안 되겠죠. 검열은 이렇게 조금 약해, 없으면 안 돼. 좀 약해져야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낯이 나온 거고요. 이 친구 보어입니다, 보어. 여기까지. 뒤에 있는 쏘도 체크, 그리고 대 체크. 검열은 방해하거나 막을 만큼 강력하면 안 돼요. 무엇을? 창의적인 직업의 활동을 막거나 방해할 만큼 강력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뭘 하면 안 돼요? 침입하면 안 돼요. 침입하면 안 돼요. 병렬관계예요. 5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민 형용사 나와야 돼요. 같은 보어입니다. 형용사, 형용사, 병렬관계인 거 확인하시고요. 우리 쏘대 해석 어떻게 하지? 뭐뭐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하자. 너무 강력하고 너무 침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작가들이나 예술가의 기여가, 뭐에 대한 사회에 대한 기여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비현실적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어휘 문제 같은 거, 요런 거 내기 아주 좋겠죠? 몇 주제문일까, 얘들아? 주제문장, 몇번 문장이 주제문장일까? 은서야, 몇 번? 너. 5번 문장, 주제 문장. 주제 문장 체크하는 이유는 내가 굳이 안 써도 주제 문장 빈칸 뚫릴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정답 몇 번, 얘들아? 2번 정답. 이렇게 해서 3개 헤어지고요. 24개야? 나오는 게? 아, 24개? 어? 선생님이 질문 주시는 거.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약간 속도를 내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